천부 도맥의 역사, 한진리 도맥의 역사, 유대교. 이번에는 유대교에 대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차남으로 장자권을 얻은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로 불리는 데서 유래한다. 이삭의 장남은 이스마엘이며 그 후손들이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된다. 서기 전 1010년경에 세워진 다윗 왕조가 제2대 솔로몬 왕 이후 서기 전 931년부터 남북으로 나누어져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되었는데 서기 전 722년경과 서기 전 586년경에 각각 바빌론에 망하여 바빌론 유수를 당하면서 이후 약 2000년간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서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서기 전 2000년경에 수메르의 갈대아우르에서 가족을 인솔하여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 서기 전 2000년경은 수메르 지역의 역사에서 고 바빌론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소위 수메르의 마지막 우르 왕조가 마감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우르라는 도시국가는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 이전부터 존재한 나라로 추정되는데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옛 한국의 12한국 중 서방에 위치하였다는 우르국이다. 옛 한국의 서방에 위치하였다고 단적으로 나타내는 기록이 바로 이 우르국을 또한 필라국이라고도 한다는 데서 바로 입증된다. 왜냐하면 필라국의 필라라는 말은 서방의 땅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별자리 이름으로 필은 28수 중 서방 7수의 규루이묘 필자삼의 필이라는 별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서기 전 45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수메르의 문명의 역사는 실제로는 서기 전 8000년경에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사방 분거하였기 때문에 늦어도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새로운 이주민들에 의하여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 수메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수메르 지역은 대략 서기 전 4500년경 이전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서기 전 3500년경에는 문자가 사용되었고 옛 한국의 역법과 동일한 7요일과 28수력에다 음력을 가미한 역법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12궁을 개발하여 역법에 활용한 것이 된다. 이 수메르의 역법은 후대의 바빌론의 역법이 되고 이 바빌론의 역법은 히브리, 그리스, 로마, 게르만의 역법에 영향을 주었다. 지금 사용하는 7요일은 옛 한국과 수메르와 옛 인도는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천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해, 달은 그냥 천체 이름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물론 서기 전 3897년경 배달나라 시대의 7요일 달력을 7회 제신력이라고 하여 해, 달,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의 신인 일신, 월신, 수신, 화신, 목신, 금신, 토신에게 차례로 제사를 지내는 달력이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사용되는 서양 달력의 해날, 달날, 화성신의 날, 수성신의 날, 목성신의 날, 금성신의 날, 토성의 날 등 7요일은 옛 한국의 달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서쪽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이후 12지파가 생긴다. 그러나 이집트로 들어가 살다가 서기 전 1500년경에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에 의하여 대탈출이 있었고 모세에 의하여 유대경전인 창세기 등 소위 모세오경이 정립된다. 모세는 서기 전 1500년경 인물이므로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로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역사가 되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소위 노아홍수는 서기 전 2348년에 수메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며 여호와에 의한 7일과 아담 이브의 창세 역사는 서기 전 4004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시간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러한 7일이라는 숫자는 바로 수메르의 역법에 의한 숫자이며 창조주 여호와는 서기 전 4,400년경에는 존재한 명호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서기 전 3,400년경 이후에 동방의 배달나라 천군이었던 여호와의 홍수 역사와 황토인 창조 역사 등이 배달나라 시대의 순행 제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서방의 수메르 지역에 전해져 우르국 출신인 아브라함에 의하여 후대로 전해진 것이 되며 모세가 이를 역사 기록으로 소위 모세 오경으로 남긴 것이 된다. 수메르 지역의 우르국은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인 옛 한국 시대부터 존재한 나라로서 이때부터 이미 순행 제도에 의하여 역사, 종교, 문화 등이 전파되었으며 특히 창세기의 낙원과 신라권의 설정은 서기 전 8000년경 이전의 소위 마고시대 마고성의 낙원과 신라권 시대를 견본으로 한 것이 된다. 모세 이후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신적 지주로 삼으며 삶을 영위한 것이며 스스로 자부심을 지녀 선민으로 자처한 것이 되고 끈질긴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된다. 유대교의 중요한 교리로는 유일신, 구원자, 종말론, 선민 사상을 들 수 있다. 유일신 사상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사상으로 맥이 이어지는데 사실 한국의 정통 종교도 한국의 정통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등을 보면 삼일신 사상으로서 결국 유일신 사상과 다름이 없다. 구원자 사상은 혼탁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의 정통 사상으로 보아도 어려운 시기에 한인, 한웅, 단군, 해모수, 고주몽, 박혁거세 등의 신성을 지닌 인물이 나타나서 제세이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라를 세워 중생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돌봤다는 역사가 있다. 종말론 사상은 일단 한국의 정통 사상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정통 사상은 항상 새로워진다는 사상, 무궁화꽃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이 있으므로 망한다는 사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유대교의 종말론은 종교적 교리를 지키지 아니하여 악행을 쌓으면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종말론의 핵심은 물과 불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 여호와가 서기 전 2348년에 소위 노아홍수 때 이미 물로 심판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종말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불로 심판한다는 사상은 바빌론 시대에 나타난 배화교 즉 조로아스터교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선민사상은 창조주인 여호와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주종의 관계로 설정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 정통 사상인 천손사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천손사상은 창조신을 조상신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다.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여호와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였다는 피조물에 초점을 둔 것이며 한국의 정통 사상은 창조주를 대조신, 조상신을 가리키는 삼신으로 모신다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즉 정통 한국의 천손 사상은 나라는 하느님 나라 즉 신국이며 백성들은 하느님의 자손들이 된다. 이러한 선민 사상은 천자 사상과 일맥상통하는데 원래 천자라는 말은 부천모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봉한 제후로서 지방 천하의 왕이라는 말이며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봉작의 명칭으로서 그 직책이다. 이에 반하여 천손은 천재손의 줄임말로서 하느님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고대 소위 중국의 천자는 고대 한국의 제후로 봉해진 지방의 왕에서 비롯되는데 후대엔 스스로 왜곡하여 부천모지로 격상하여 기록한 것이 된다. 한국 정통 사상인 천손 사상과 유대인의 선민 사상의 차이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이 순행제도가 행해질 때 진리대로 전수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따르는 생존을 위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귀결되는 구원의 대상으로 설정된 데서 나오는 것으로 된다. 유대교는 한국 정통 종교 사상에서 교리가 조금 일탈한 종교가 되는데 원래의 가르침이 와전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으나 큰 테두리 내에서는 상통하는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는 서기 전 7378년부터 서기 전 3400년경에 이르는
옛 한국의 정통 역사, 종교 철학, 사상 등의 문화를 전수받아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독특하게 정립된 분파 종교라 할 수 있겠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